예, 7번 문제는 예, 어렵습니다.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 나이 어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 어린 순서대로 참고로 3번이 제일 어립니다. 예, 얼굴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죠. 예. 1234니까 그놈이 예. 아, 예. 높이 선배님들이 오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2번 2번 4번 3번 1번 1번 네, 죄송합니다. 예. 2번 2-1 2번, 1번, 4번, 3번 2-1-4-3 2-1-4-3 예, 죄송합니다. 예 2-4-1-3 2-4-1-3? 2-4-1-3 아, 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2번, 4번, 3번, 1번 2번, 4번, 3번, 1번 아, 예, 똑같은 착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뭔가 힌트를 주세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2번이 제일 어린 게 아닙니다. 2번, 이 친구 어디 봐서 제일 어리다고 지금. 예, 2번이 아닌데, 예. 4123. 좀 아쉽습니다. 예, 거의 근접했습니다. 4123. 그쪽. 여기. 예. 4123. 4213. 예, 4123도 아닙니다. 네, 저쪽 7번 테이블 7번 1423 정말로 여기 이 형아가 제일 나이가 어려 보여요? 맛있다고 해라. 예? 예, 1423 정답입니다. 오! 예, 2번 이 친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생긴 건 저래도 나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야, 이번 나이가 충격적인데. 아, 3번은 예, 아, 이번이 충격적인데. 예. 예, 2번이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쉽습니다. 이거 먼저 손 드시는 분 저기 10번 테이블. 10번 테이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받아가면.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5, 4, 3, 2, 아! 아, 정답이 아닙니다. 아, 정답이 아닙니다. 7번 테이블. 농구와 족구. 혹시 대회 이름도 아세요? 대회 이름은 모르고요. 빨리 옆에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저요. 예, 농구, 족구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예. 좀 전에 선배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희 연구실이 카이저벨 농구대회와 카이스펠 족구대회에서 모두 석권을 하였습니다. 예,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저희 연구실은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실에 있는 트로피 개수는? 13개. 예. 13개.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5개. 아, 아쉽습니다. 5개도 아닙니다. 6개. 6개 확실하십니까? 6개. 예, 6개 정답입니다. 오. 아, 의외로 정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에는 예, 족구대 농구 대회를 포함해서 총 6개의 트로피가 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깜짝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현재 저희 연구실 출근 시간 몇 시일까요? 네, 2번 테이블. 10시 아니야? 10시. 10시. 혹시 선배님께서 다니실 때는 몇 시였습니까? 쉬는 때도 없었어요. 아, 예. 예. 지금 저희 출근 시간 10시 맞습니다.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교수님 아웃이라고 그러고 또 학생들 열심히 하고 도와준다면서 지금? 예, 그건 뭐 앞으로 랩장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랑 교수님 출근 시간이시잖아. 예,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예, 저희 카이스트의 풀네임
T 뭐죠? T? 테크놀로지. T는 테크놀로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카이스트의 풀네임. 설마 선배님은 자기가 졸업하신 학교의 풀네임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예. 이거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데. 이 문제 맞추고 여기 예. 이쪽 섬도 예. 이런 문제 맞춰야 되나요? 안 돼. 예. 맞추면 안 돼. 코리아. 예, 코리아.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앞에 코리아입니까? 아니면 코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코리아. 예, 코리아 어드밴스드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맞습니다. 예. 아, 너무 쉬워서 이런 거 맞추는 거. 아, 예, 그래서 저희 선물도 문제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 잠깐. 예. 마이크. 잘못 꼈어. 그래서 예. 아, 카이스트의 약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래 코리아 어드밴스드 인스티튜트 오브 섹스 테크놀로지. 재밌었어. 원래 좋은 게 있습니다. 빨리 다음 문제 넘겨. 예, 다음 문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빠르게 12번 빨리 띄워주세요. 예,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 로봇 연구실 역사상 학위 논문, 예, 제목 길이가 가장 긴 논문은 1999년에 양진영 선배님께서 석사학위로, 예, 쓰셨던 논문인데요.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25? 손 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5보다 많습니다. 34 아닙니다. 저쪽 8번 테이블. 예?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정말 느낌 왔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돼지 꿈? 예? 돼지 꿈, 정말 돼지 꿈 꾸셨습니까? 네, 돼지 48마리 꿨습니다. 예, 뭐, 오. 조금 찜찜한데 48 맞습니다. 혹시 제목? 예, 논문 제목이 실제 상황하에서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한 유클리디안 복원. 이미지 중심점 제한 조건 추가에 의한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이래서 예, 총 48자입니다. 아니 저 저게 콜로까지 카운트 안 된 것 같아요. 아, 콜로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 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유명한 논문인데요.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인용 수가 많은 논문은 바로 1999년에 최한호 선배님께서 써주신 Memoryless Stabilization of Uncertain Dynamic Systems with Time Varying Delayed States and Controls인데요. 과연 몇 번이나 인용이 되었을까요? 예. 122번. 예,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제가 알기로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내가 번 내가 올라. 127? 127? 몇 번? 127.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자유. 예, 127에 맞습니다. 총 127에 인용돼서 예, 공식적인 기록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중에 아마도 가장, 예, 훌륭한 논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오네.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퀴즈였고요. 예, 총 13문제, 13개의 상품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오늘 25주년 행사 교수님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들 자라는 모습 이렇게 그,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퀴즈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